준비하실 말씀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고백하면서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야훼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거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야훼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야훼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고백처럼요, 그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오늘 우리 안에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며 고백할까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합니다. 한번 같이 인사 나누도록 합니다.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 온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함에 감격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그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각자의 심령과 마음에 부어주시는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리며 의지하오니 성령을 통하여 오늘 예배가 마음껏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축복의 장 가정이란 제목으로 함께 좀 하나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그려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길을 떠납니다. 한참을 방황하고 헤매다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 모습이 뭐냐면 아름다운 신부와 멋진 신랑이 함께 결혼을 하는 결혼식의 모습을 봅니다. 아, 이것이야말로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모습이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다 완성한 다음에 보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다시 길을 떠납니다. 다시 아름답고 행복한 모습을 보기 원해서. 그래서 이번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많은 군대들의 행렬과 축하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일 수 있겠구나 라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림을 완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길을 떠납니다. 이번에는 늦은 시간까지 열심히 다하여 땀을 흘리면서 일하는 사람,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야, 진정한 행복과 보람은 저기에서 맛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림을 그립니다. 그럼에도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길을 떠나다 지치고 피곤한 몸으로 자기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투벅투벅 집으로 돌아오면서 그 집 안의 풍경을 잠깐 보는데요,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요리하고 음식 준비하고 있는 아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이 제잘제잘 떠들면서 함께 떠들고 또 엄마가 준비한 맛있는 음식에 함께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손뼉을 치며 아, 진정한 행복은 바로 이러한 것이구나, 이것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이 세상의 모습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멋진 그림을 그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복된 것이야말로 바로 우리 가정 안에 있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을 누가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아담을 만드시고 그 모습을 보시면서 독처하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하와를 만들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감탄사를 고백합니다. 아, 심히 좋았다.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아담과 하와를 통해 만들어진 그 가정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심어놓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놓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된 것들을 그 안에다가 심어놓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오늘 그 놀라운 비밀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는 이 가정 안에 늘 체험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 가정의 붕괴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 형제 간에 살인을 저지르는 일들이 다가왔고 시기와 질투하는 그러한 아픈 상황의 모습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니,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계속되어지는 가정의 많은 어려움과 고민과 상처의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연애는 단꿈이요, 결혼은 꿈을 깨는 자명종이다. 누가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전혀 저는 동감을 하지 않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을 이루면서 그 가정 안에서 겪는 어려움과 아픔과 상처가 결국은 그 단꿈을 깨는 자명종이다. 우리 사랑하는 홍콩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가정을 통해 늘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요, 어떤 통계에 보면 한국의 119 위급상황 때 부르는 119의 신고 접수 중에 1353건이 부부싸움 때문에 119가 출동을 했다는 거죠. 어떤 위기예요? 남편과 아내의 싸움, 다툼, 그것이 문제가 돼서 결국 신고가 되고 그 가정의 그런 어려움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을 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가정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로 인하여 상실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꿈과는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모습 그대로 두기 원하셨던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머물고 함께하는 그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의 장으로 만들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믿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아멘이신가요? 저와 여러분이 새것이 되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뭘까요? 저와 여러분을 다시 창조하셨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했던 그 에덴 동산으로의 회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보기 좋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었던 그곳으로의 회복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가정의 달에 저와 여러분이 아,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라는 그 고백만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는 은혜를 체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가정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가정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사상이 있습니다. 어떤 사상이 있냐면요, AD 70년에 로마로 인해서 유대가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진 다음에 온 세계로 다 흩어졌습니다. 각각 나라로, 아프리카, 뭐 아메리카, 아시아, 각각 온 지역으로 다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대인들이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건 그들은요, 머물 데가 없고 갈 데가 없고 거주할 지역은 없었지만 놀라운 건 그들은요, 함께 움직이면서 가정을 싸가지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유대주의 사상인 가정을 싸갖고 다녔다는 거예요. 아버지 홀로, 아니면 자녀 홀로, 때로는 아내 홀로 머물고 있지만 홀로 머무는 그곳에 하나님이 축복하신 가정을 싸고 주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혼자가 아니라 부모와 가족과 함께 그러한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갔을 때 그 가정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또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위대한 일들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홍콩에 머물면서 가족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자녀들이 외국에 있고
또 가족들 중에 또 흩어져서 혼자 계신 분들도 계시고 청년들은 또 부모를 떠나서 홀로 공부하러 이곳에 온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 같아도 지금 큰아들은 군대에 가 있고 둘째 아들은 또 한국에서 대학 다니고 있고 지금은 아내도 지금 한국에 가 있기 때문에 저랑 막내 아들이랑 셋이 둘이서 같이 머물고 있는데요. 온 가족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개인 개인이 흩어져 있지만 이 유대주의 사상처럼 가정을 싸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 가정 안에 남겨져 있는 그 보물을 가지고 움직일 때 홀로가 아니라 혼자가 아니라 그 가정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의 삶의 현장 안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리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이 시편 128편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장이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그 비결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넘치는 복된 가정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축복이 그 가정 안에 일어납니다. 이 가정은 온 구성원이 다 모여있는 가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떨어져 있지만 그 가정을 싸고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 가정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가정이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오늘 그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28편 1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야훼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또 이어서 128편 4절에도 함께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복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 믿으십니까? 가정을 세우시고 가정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굉장히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의 장이 되는 비결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비단 가정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세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원하는 한 가지가 있다고 그들에게 전해줍니다. 이제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이에요. 그들에게 모세는 딱 한 가지를 가르쳐줍니다. 너희들이 그 땅에서 복을 받는 방법,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 그것 하나 하나님이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만 지키면 너희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고 설명합니다.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에 모세의 고백이 선포되어 있는데요.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섬기고 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방법,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이미 다 해루어 놓으신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는 건 나 야훼 하나님만 경외하고 나만 바라보면서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 가나안 땅이 견고한 성읍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견고한 성읍을 이기게 해주시리라. 내 앞에 큰 장대한 민족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장대한 민족을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홍콩 땅에 살아가는 삶에 사업과 가정과 때로는 여러 가지 삶을 이루어 가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견고한 성읍을 내가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장대한 민족을 내가 쳐서 승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면 누가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는. 오늘 그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경외하며 살아가느냐 달려있다는 거죠. 저도 자녀를 키워보지만요, 우리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최고의 가치는 무엇을 가르치고 있을까요?
자녀들에게 말을 해주고 부부지간에 대화하고 나눌 때 최고의 가치, 최고의 중심, 최고의 기준,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물질일까요? 아니면 건강일까요? 아니면 성공일까요?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엄마가 아들에게 어떤 말을 제일 많이 하느냐,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제일 많이 사용하는 말이 무엇이냐, 그거에 따라 그 가정의 가치의 기준이 달려있다는 거지. 맨날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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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만 이야기하고 있나요? 아니면 건강, 아니면 출세, 아니면 성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어떠한 것을 물려주고 우리 부부 안에, 우리의 가족 안에 어떠한 것이 삶의 기준이다라는 것을 제시해주고 있나요? 문제가 있으면 부부가,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이 문제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라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흘러가고 있나요? 아니면 아버지 혼자 해결하게, 아니면 남편, 아니면 때로는 자녀 혼자 해결하도록 방치하거나 모른 척하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엄마 입에서 하나님이란 단어가 더 많이 나오기를, 부부지간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 하나님에 대한 고백,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라는 그 고백이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그 모습을 자녀가 볼 때 그 자녀는 그렇게 생각하죠. 아, 문제가 다가오면 나도 부모님처럼 기도해야지, 나도 부모님처럼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지. 때로는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가 있을지라도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모습, 하나님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을 보여준다면 그 가정은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인하여 그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혹시 하나님보다 더 많은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많은 가치를 두고 중점적으로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나요? 오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이야기. 아침에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저는 교회에서는 목사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 또 때로는 경외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이중인격의 모습도 가끔은 보이죠. 힘들 때도, 때로는 마음의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때도 성도님들이 오면 환하게 할렐루야, 안 그러나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마음의 여러 가지 고민도 갈등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집에 가면요 모든 걸 다 오픈합니다. 오픈하는 모습 속에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편,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굉장히 부족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는 그냥 100% 노출이 되어지면서, 또 상황이 그렇게 환경이 되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모습도 있겠지만, 마음속에 그렇게 그런 하나님의 마음, 내가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니? 교회에서는 그렇게 설교하면서 가정에서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있을 때 자녀에게, 아내에게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가치의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있니? 라는 질문이 들어오는데요.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어떤 직분이 있더라도, 어떠한 직책이 교회 안에 있더라도 가정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로서 그렇게 서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은 회복이 되어지는 거죠. 그럴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질 수 있고, 함께 꿈을 꾸면서 함께 그 일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홈니와 비느하스의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멸시하는 걸 보고 있었어요. 그 상황을 듣고 있었어요.
심지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도움이 되어지는 그 여인들과 동침을 하고 성폭행을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음식을 먼저 갈취하는 이야기도 엘리는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엘리가 그 아들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하죠. 야, 내 귀에 들리는 이야기가 있다. 사람들이 지금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니? 너희들의 잘못된 이야기들을 나한테 하고 있어. 사람들이 지금 나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니? 너희들의 행동되어지는 그 모습을 나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어. 너희들 그러면 안 되지 않아? 그 이야기를 들었다면 제사장 엘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자녀들을 책망해야 되고 올바른 길로 인도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엘리는요, 누구의 귀에,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그리고 그 귀를 기울이는 그 사람들의 말에 의하여서 자녀들에게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계속 반복되는 죄를 짓게끔 방치해두는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죠. 29절 말씀에 기록이 되었는데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겁니다. 너희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요시 여겼다는 거예요. 가치의 기준을, 주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그렇게 범죄하고 있는 자식들을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시 여겼을 때 엘리 제사장의 비참한 최후, 그리고 그 아들들도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기준을 두고 어떤 가치를 두고 오늘을 우리 가정에서 살아가느냐는 내 아내와 내 배우자와 내 부모와 내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영향을 미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삶의 중심이 되고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더 쉽게 제가 설명을 하면 그거죠. 제가 가끔 한국에 들어가면 처가댁에 이렇게 머뭅니다. 그러면 자녀들하고 이렇게 있다 보면 막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우리 자녀들이 실수하는 모습을 보면 제가 그 자리에서 책망을 한번 했는데 우리 장모님 장인어른이 굉장히 불쾌해 하더라고요. 아니 불쾌라는 단어보다는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혼냈는데 잘못한 걸 누구 다 아는데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일로 와. 그리고 다른 방에 가서 혼내요. 근데 그것마저도 알고 계시고 그걸 보시면서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어른의 마음이죠. 누군가가 계시고 누군가가 함께 한다면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 하나하나가 조금은 달라지는 거죠. 언제 우리가 감정이 폭발해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남편에게, 아내에게 감정을 폭발하는 거죠. 언제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거친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니까. 육신의 어머니, 아버님이 계시면 우리의 조금 느껴지고 행동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그 가정을 주관하고 인도하시는 분인데 우리 너무나 쉽게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감정을 폭발할 때가 있고 우리가 큰 소리를 낼 때가 있고 서로를 향하여 아픔과 상처를 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늘 그렇게 기대하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내가 큰 소리를 칠 때도 함께하고 계시고 아파서 눈물 짓고 있는 아내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그렇다면 우리는 조금 더 하나님을 경외함이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이루어질 때 그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의 장이 되어지고 그 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야훼를 경외하는 것 을 우리에게 의미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야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알려줄 때 우리는 그걸 통해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는요, 성실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 128편 1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야훼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누구의 길을 걷는 자예요?
그의 길을 걷는 자입니다. 야훼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는 내 길이 아닙니다. 남편의 길이 아닙니다. 아내의 길이 아닙니다. 부모, 자녀의 길이 아닙니다. 그의 길은 하나님의 길입니다. 그건 내 삶의 방식을 하나님께로 바꾸는 거죠. 내 행동의 법칙과 행동의 기준을 하나님으로 바꾸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연결되는 2절 말씀이 제 눈에 띄어졌습니다. 2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의 길을 걷는다라고 말하는데 2절 말씀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 경외함 속에는 내 삶에 내가 수고해야 하는 것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수고, 아내는 아내로서의 수고, 자녀는 자녀로서의 수고가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오늘 주님은 그의 길을 걷는 거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오늘 본문에 이 말씀하고 있는 손이 수고하는 대로라는 거는요. 내가 수고한 만큼 얻을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나요? 내가 노력한 만큼 이 세상은 그거에 해당되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 거죠. 이 성경이 기록될 땐 더 그랬습니다. 농사를 하거나 1년 동안 열심을 다해서 씨 뿌리고 애썼는데 흉년이 들어버리거나 메뚜기 재해가 오거나 자연재해가 올 때가 참 많았던 거죠. 또 하나는 열심을 다해 가꿨는데 이민족이 쳐들어와가지고 온 것들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 때들이 참 많았던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요 언제 하나님이 복이 우리를 주시는 거다라고 느꼈냐면 내가 수고한 대로 나에게 부어지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라는 거에 대한 그 하나님의 복에 대한 인정함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말씀 안에 그것이 담겨 있습니다. 손이 수고하는 대로는 수고하십시오 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수고해도 내가 원하는 만큼 수고한 만큼 이루지 못하지만 수고하는 대로 이루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저는 이 말씀 속에서 한 단어를 발견했습니다. 그 단어가 성실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성실하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 안에 하나님의 성품 중에 성실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성실은 변덕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감정에 따라 바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흔들린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으로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잘할 때도 못할 때도 부족할 때도 내 마음에 안 들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도 하나님은요 성실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그래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남편과 아내 관계가 허물어지거나 깨어지거나 좀 상처가 있어도 그 성실함은 계속되어져야만 된다는 거예요. 남편으로서, 자녀로서, 부모로서 그 성실함은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싸움해도 남편들에게 밥을 차려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상한 마음이 있고 아픈 마음이 있어도 내 자녀 때문에 상처가 되고 아파해도 입을 뒤집어 쓰고 아이들 자녀 밥 줘야 되는 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이야기인 거죠. 교회 안에서 사업하면서 직장 안에서의 성실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의 성실함, 남편으로서의 성실함, 아내로서의 성실함, 부모와 자녀로서의 성실함. 그건 내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자녀로 부모로 선택받은 자로서의 성실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각 가정 안에서 주어진 그 성실함을 하나님이 성실하시듯 우리도 우리의 가족들에게 성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머리 떨어져 있는 분들이라면 더 성실해야죠. 연락드리고 함께해야 되고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그 성실함을 이룰 때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그 안엔 존중과 사랑의 마음이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실한 우리의 가정,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이 넘치는 그런 가정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데 각각 그 역할에 맞는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거죠. 남편은 남편에게 맞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내는 아내에게 해당되어지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녀는 자녀에게 해당되어지는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3절 아내들에게 해당되어지는 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어떠한 존재와 같아요? 어떠한 존재? 빼짝 마른 포도나무가 아니고요. 결실한, 풍성한, 번성한, 화목한, 그리고 안방이에요. 가장 중심되어진 안방, 내실에서부터 각 방마다 흘러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과 화목과 그 풍성한 축복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느냐? 아내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아내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안방에만 머물면 안 되도록, 자녀들이 머무는 방에도 흘러갈 수 있도록, 남편이 가끔 공부하고 또 기도하고 함께하는 서재 거실에도 흘러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아내들을 통해서 번성하고 축복이 임하고 그리고 그 안에 화목해 하는 은혜가 이 포도나무를 통해서. 또 하나 자식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식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 식탁에 둘러앉은 어린 감람나무. 이 감람나무는요 신선함을 의미해요. 활력을 의미하고 건강함과 성장에 대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감람나무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활력이 넘치고 건강하고 성장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을 통해 흘러가는 거예요. 연세가 좀 많이 있다 하더라도요. 자녀들을 보면서 얼마나 기분이, 얼마나 힘이, 얼마나 마음의 소망이 갖게 되어집니까? 그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이 감람나무 어린 자녀들을 통해서 여러분 끝이에요. 남편에 대해서 없어요. 아버지에 대해서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 절에 봐도 없어요. 근데 놀라운 건요. 이 포도나무와 감람나무 안에는 남편과 아버지의 역할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는요. 이 넝쿨을 맺고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지지대가 필요해요. 그냥 홀로 포도나무 그 가지만 갖고는 그 땅이나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지지대와 함께 연결되어지는 기준이 되어질 때 그 지지대와 함께 더불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 지지대가 누구예요? 축복합니다. 우리 여성분들 답을 안 하셔. 그 지지대가 누구예요? 남편이에요. 든든한 지지대가 주어서 그 가정의 아내의 그렇게 함께 연결되어지는 축복이 이 포도나무와 연결되어 있는 지지대로서의 남편의 역할. 이 자식들은요 어린 감람나무입니다. 어린 감람나무는요 혼자 발생할 수 없어요. 오래된 그 감람나무와 함께 싹이 나서 그 감람나무가 생명을 얻는 것처럼 그 안에 감람나무 안에는요 아버지의 근원적인 역할을 갖고 있는 것이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와 감람나무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남편으로서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그 가정 안에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누구의 가정 안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그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포도나무의 풍성함이 안으로 말미암아 넘쳐나는 거죠. 감람나무의 그 생명력과 그 활성화와 신선한 은혜가 우리 자녀들을 통해 흘러 넘치게 되어지고 남편들을 통한 지지대와 그 근원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남편을 통해 흘러갈 때 그 가정에 하나님의 꿈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비전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말하죠. 자식이 자식을 볼지어다 후대로 후대로 대대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그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 더 기억해야 할 거는요. 저와 여러분은 이 육신의 혈연으로 맺어졌지만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 육신의 혈연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형제예요. 저와 여러분은 가족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혈연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한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싫으십니까? 혹시 저 사람은 빼고, 아, 저 사람은 안 돼요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요. 똑같이 그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가족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혈 안에서 가족이 된 거죠. 그럼 그 가족 안에 남편의 역할과 남편의 복이 있어요. 아내의 역할과 아내의 복이 있어요. 자녀와 자녀의 복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 안에 영적인 아버지로 세우신, 영적인 동역자로 세우신, 영적인 다음 세대인 자녀들로 세우신 하나님의 복이 그 안에 이루어질 때 이 교회 공동체가 더 건강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떨어져 있거나 또 홀로 사시거나 아니면 가족들과의 관계가 여러 가지 때문에 좀 어려운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아멘.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예수님 안에서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형제, 자매.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홍콩 땅에 사시면서요. 가족들이 있으신 분이나 아니면 없으신 분이나 아니면 멀리 외국에 떨어진 우리 부모 세대분들, 우리 청년들, 우리 교회 학교 자녀들 한 명씩 여러분의 자녀로 입양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일부 때 입양이라는 단어는 말을 안 했는데 이 9시 때 홍콩 안에 머물고 있는 부모를 떠나서 여기에 머물고 있는 청년들, 대학생들, 꿈을 펼치기 위해서 여기에 와서 혼자 있어요. 24시간 혼자 지내고 있는 청년들, 대학생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아갑니까? 얼마나 많은 유혹과 그런 시험이 다가옵니까? 기숙사 안에서 다가오는 갈등과 고민들 어디다 이야기할 수 없어요. 우리 부모 세대들에게 도전합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 대학생들 중에, 우리 젊은이들 중에, 우리 믿음의 자녀들 중에 좀 어렵고 힘든 영혼들, 그리고 내가 마음이 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주님 안에서 함께 입양해서 그들을 내 마음에 품고 그들을 맛있는 것도 사주고 함께 믿음 안에서 동역해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초에 왔을 때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홍콩 대학생들이, 그 많은 학생들이 그 어려운 홍콩대에 들어가서 자살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 한국 학생들이 그것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어려운 힘든 상황 속에서 버티고 살아가는 이 교회 안에서 함께하는 청년들, 대학생들, 여러분 누구에게 맡길 거예요?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아니요. 공동체를 주신 건 공동체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죠. 다음 세대를 향한 부모의 세대가 있다면 함께하는 우리 젊은이들, 결혼 안 하고 싱글로 있고 공부하고 있고 어린 영혼들, 그들을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한 사람씩 꼭 기도해 주는 기도회 부모로서, 아멘. 맛있는 거 사주는, 그렇죠. 또 성편이 되면 물질적으로 학자금도 좀 대주고 장학금도 좀 대주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품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가 아닐까. 혹시나 재물이 많아서 쓸 곳이 없어서 어디다 쓸까 고민하시는 분 혹시 계시나요?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우리 성도님들 중에, 우리 학생들 중에 힘들고 어려운 학생들 많이 알아요.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런 부모 세대로서의 역할, 그렇죠? 다음 세대의 우리 젊은이들, 우리 청년들, 우리 교회 학교 자녀들, 한국에 계신 부모를 향한 갈망과 안타까움이 있지만 이 한국, 아니 이 홍콩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부모를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아멘. 건영, 지수, 희성, 아멘. 아, 영적인 부모, 우리 희성 형제 같은 경우는 레슬리 집사님을 아버님이라고 부른다고 그런가? 아, 아버님이라고 부른다. 잠깐 만남이었을 것 같은데 아버님이라고 허그하면서 그런 모습 보면서 누군가가 저한테 그렇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님, 영적인 아버지가, 영적인 어머니가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은 분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아, 이분들만큼 성숙하고 이분들만큼 믿음이 좋고, 할렐루야, 우리 부모 세대, 우리 홍콩순복음교회 우리 부모님들 세대만큼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 살아가시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 영적인 부모를 만나십시오. 여기에서 함께 만나면서 때로는 장로님, 때로는 권사님이 영적인 어머니, 영적인 아버지가 돼서 힘들 때 좀 의지도 하고 맛있는 거 좀 사달라고 그러고도 안 사줄 분 한 분도 없어. 다 사줄. 사랑으로 나누면서, 그래서 부모 세대와 다음 세대가 한국에 떨어져 있고 여기에 우리 혈연으로만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가족이 된 우리끼리 그 안에서 좀 돕고 나누고 영적인 부모가 되고 영적인 자녀가 되어서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되고 디모데와 바울 관계가 되어서 그 은혜를 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교회 공동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꿈꾸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 마음을 좀 품어보면서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을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모인